최근 그룹 아시안 러브를 결성한 김디애나와 강소영 씨, 이들이 우리 혼혈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스마일 차일드, 스마일 코리아 캠페인에 동참한 것인데요. 동심으로 돌아간 이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공원 나들이 이동훈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많은 어린이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스마일 차일드 스마일 코리아 행사인데요. 초대 손님이 오기 전부터 어린이들은 게임을 하며 신이 나 있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강소영과 김디애나가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디애나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반갑고요. 네,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김디애나, 선물로 CD를 꺼내는데요. 네, 우리 CD원이요? 선물이에요. 지금 저하고 강소영 씨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앨범 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CD를 네, 줬어요. 김디애나, 동생과 댄스 대결로 펼칩니다. 아까 그 춤도 막 댄스 대결도 펼치셨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까 그 분이요? 와, 너무 긴장됐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친구가. 네. 신동생과 함께하듯 생일 축하도 해주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마친 강소영과 김디애나 테마파크로 이동했습니다. 재밌게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우리 컨셉 맞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둘 다 되게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번에 에이전 러브라는 그룹을 했는데요. 저하고 네 소영 언니인데요. 네. 어떤 게 타이틀곡이고 어떤 노래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어떤 댄스를 뭐 네. 보여주시면 어떡하나요? 네, 보이스 마이 초이스라는 타이틀곡으로 나오고요. 저 디애나는 좀 생기발랄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살려서 하고요. 저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 워킹 같은 모델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살려서 하게 될 건데요. 많이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섹시는 아직 절대 할 예정이 없고요. 그냥 언니는 모델답게 멋있게 길게 네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파워풀하게 약간 예 네, 파워풀하게 귀엽게 네, 생기발랄하게 네 서로 이제 칭찬해주고 놀이기구 앞에 줄을 서서 얘기를 하며 장난을 치며 기다립니다. 근데요, 디애나가 같이 놀다가 엉켰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니야. 실장님께서 하나 돈을 빌려주신다며 하나 사주라고 했어요. 디애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되게 아니, 같이 언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언니들 어떤 것 같아요? 뭐 소영 언니나 디애나 언니나. 놀이 잘하고. 기다리던 일행들,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다음 놀이기구로 이동합니다. 놀이기구에 앉자마자 신나는데요. 스페인 해적선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아직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나이에요. 오랜만에 맛보는 이 스릴감 한 번. 조금은 쌀쌀하지만 야외로도 나가봅니다. 느껴지죠? 따끈따끈한 떡볶이는 인기 만점. 신기하다. 우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놀이기구에 오른 김디애나 떨린가 봅니다. 오빠 이거 왜 앞이야? 얘나 아 이거 무서운데 원래 앞에가 제일 무서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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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이 참 힘드시고 지금 지내는 시간 아니세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틀란티스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오늘 생기고 처음 타보는데요. 와 진짜 재밌어요. 네, 처음에 무섭고 나중에 막 끝나서 막 와! 이런 소리 나고 그래. 너무 아쉬워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쵸? 네.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근데 다음에 또 올 거니까요. 다음에는 또 좀 다른 놀이동산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누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 다음에 또 와. 혼혈 아동들의 친구로 또 가수로 활동하는 강소영, 김디애나의 즐거운 나들이었습니다. YTN 스타 이동훈입니다.